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증권사들도 하반기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적이 개선되면서 채용 여력이 생겼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고용 확대 기조가 압력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육아용품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른 아빠들을 위한 육아용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오늘 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공청회를 엽니다. 삼성과 LG는 월프리 청원한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김혜영입니다. 시중은행들이 하반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통 큰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가 늘어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요. 정부 눈치에 발표하는 순서에 따라 규모가 경쟁하듯 점점 커지고 있어 아직 채용 계획을 내놓지 않은 은행들의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 하반기 500여 명의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원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국민은행의 채용 규모는 240명이었습니다. 일자리 확대에 방점을 둔 새 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해 올 하반기에는 300명 규모가 예상됐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여기에 퇴직 직원 재채용 등을 포함하면 올해 채용 인원은 1200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통 큰 계획이 나온 데는 앞서 채용 계획을 발표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의식한 영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올 하반기 은행권 채용 경쟁에 포문을 연 것은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일찌감치 하반기 400명을 채용해 올해 지난해 2배 수준인 600명을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만 해도 은행권은 정부 정책에 호응해야 하지만 점포 축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채용 계획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한은행이 어제 하반기 450명, 올해 총 810여 명의 채용 계획을 내놨고 뒤이은 국민은행은 여기서 더 나아간 겁니다.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눈치 게임을 하듯 채용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남은 은행들은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KB하나은행은 하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지금은 일단 늘리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농협은행도 지난해 하반기 140여 명보다는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지만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등 범농협 채용 계획과 맞물려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채용문을 연 것은 은행권만이 아닙니다. 그간 채용문을 굳게 닫고 있던 증권사들도 일제히 하반기 채용 계획을 밝혔는데요. 증시 호황으로 실적이 개선되며 채용 여력이 생겼다는 것이 증권사들의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고용 확대 기조가 압력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간 불황 때에는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하면서도 채용에는 인색했던 증권업계가 올해 하반기 일제히 신입사원 공개 채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래에셋태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자기자본 상위 5곳이 모두 신입 채용에 나선 것은 무려 3년 만입니다. 우선 미래에셋태우와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미래에셋태우는 지난해 하반기 공채로 84명을 뽑았고 지난달 31일 채용 공고를 낸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하반기에 1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한 지난 2014년 이후 3년 만에 첫 신입사원 공채에 나서는 NH투자증권은 9월 중에 공채 공고를 내 11월께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B증권도 채용 시기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인턴 4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 하반기 공채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삼성그룹 공채가 아닌 개별 공채를 진행하는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특히 자기자본 상위 5곳과 메리츠중금증권, 신한금융투자는 다음 주 수요일 열리는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에도 참여합니다. 교보증권, 유한타증권, KTB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도 하반기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은 하반기 공채에 대해 증시 활황과 IB 수익 증가로 고용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채용에 나서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규제에 따른 무언의 압력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의 하반기 채용 계획과 최근 동향을 조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배경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육아휴직을 한 남성의 비중이 올 초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육아에 뛰어드는 아빠들이 늘면서 아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코엑스에서 열린 육아용품 박람회에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바나나와 귀여운 원숭이로 변신한 아빠와 아이가 함께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우유가 된 아빠와 젖소가 된 아이가 포즈를 취합니다. 아빠들의 육아를 응원한다는 취지에서 열린 패션쇼입니다. 지금 많이 덥고 힘든데 아기가 참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해서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서 되게 좋고. 아기띠를 두르거나 유모차를 직접 몰고 다니는 아빠 관람객들의 모습들을 전시장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유실에 들어갈 수 없는 남성들을 위한 아빠 수유실에서는 아빠들이 능숙한 솜씨로 아이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실제 육아용품 박람회를 찾는 남성은 해마다 증가해 2013년 남성 관람객 비중이 26%였던 것에 비해 2017년 2월에는 48%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서툴은 아빠 육아를 위한 아이디어 제품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분홍과 노랑 등 다양한 색깔의 기저귀 가방 대신 최대한 티가 나지 않는 무채색의 기저귀 가방이 인기입니다. 요리에 서툰 아빠들을 위해 이유식 재료를 썰어서 넣기만 하면 한 번에 삶고 분쇄할 수 있는 조리 도구도 나왔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먹이기 가장 적당한 온도가 되면 색깔이 변하는 젖병도 있습니다. 혼자 애기 보다 보면은 분유 온도 못 맞춰가지고 여러 번 했다가 뭐 다시 했다가 반복하는데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병이 나와서 애기 보기 참 편할 것 같아요. 네. 아빠 육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면서 육아용품 업계에서도 아빠들이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인 ITC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공청회를 엽니다. ITC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5일까지 월풀이 삼성과 LG의 세탁기 수입 급증으로 실제 피해를 받는지 판정하게 됩니다. 이번 공청회 결과에 따라 삼성과 LG전자는 세탁기의 미국 수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가 일관된 논리로 미국 무역위원회 공청회에 대응한다는 소식입니다. 김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늘 미국 워싱턴 DC의 ITC 사무소에서 열리는 가정용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미국의 월풀사가 지난 6월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가정용 세탁기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세이프가드 조치를 청원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세이프가드는 외국 업체가 덤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자국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판정되면 미국 정부는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과 LG는 우선 미국의 세탁기 수입이 급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삼성과 LG는 앞서 IT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사 대상 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내 세탁기 출고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수요 자체가 증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요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입 증가로 미국 업계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월풀의 영업이익률이 2012년 4.8%에서 2016년 6.5%로 증가하고 미국 세탁기 업체 중 공장 가동 중단이나 구조 조정을 한 업체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월풀은 뚜껑이 위보다 앞에 있는 방식의 세탁기를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했지만 월풀은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제품 혁신에 실패했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미국의 세탁기 공장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의 세탁기 시장 공략에 대한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이프가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미 간의 통상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구매자들은 그동안 제품을 사면서 직접 보지 않고 사야 하는 상황이어서 하자가 있어도 모르고 사야 했는데요. 하지만 후분양제를 하면 부실 시공공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미분양 과잉 공급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정찬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후분양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아파트 후분양제가 다시 검토되고 있다고요? 네. 자, 이 주택 수요자들이 다 지어진 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사는 후분양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어제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후분양제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후분양제를 장려하기 위해 기금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후분양제를 하는 건설사들은 당장 공사비 마련을 위해 은행과 자금 조달 협약 등을 맺고 대출로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정부에선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지원 외에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더 늘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건설사들이 후분양제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 건설사들이 초기 공사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한 대형 건설사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대출로 공사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또 준공한 뒤 분양했을 때 만약 미분양이라도 발생하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부 건설사를 중심으로 후분양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은 조합에서 결정하면 후분양제로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반포 15차 재건축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도 조합에 후분양제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네,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선분양제를 진행해 온 건데요. 왜 후분양제를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까? 네, 이 건설사들이 이처럼 후분양제를 꺼낸 데에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나오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지정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즉각 급등을 막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다음 달 말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단지가 많은 곳, 그러니까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는 조합이 원하는 만큼 분양가 책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럴 바에야 먼저 공사에 들어가고 2, 3년 뒤쯤 어느 정도 단지가 지어졌을 때 일반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시세가 오른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분양한 단지 중에 일부는 후분양제로 입주자를 모집한 사례가 있습니다. GS건설이 지난 2008년 반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반포자이 500여 가구를 후분양으로 공급했고요. 또 대우건설도 2015년 아현역 푸르지오 300여 가구를 후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 계획을 세워놓고도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일단 착공을 하고 후분양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후분양제라는 게 집을 다 짓고 나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만큼 주택 수요자들은 소비자로서 굉장히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근본적으로 선분양제가 부실 시공, 또 집값 상승, 공급 과잉, 투기 수요 증가, 미분양 우려 등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이미 있는 집을 보고 사기 때문에 부실 시공 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더 신중히 집을 짓게 됩니다. 또 후분양제는 일시에 집값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가수요 등 투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기 수요가 줄면 집값 급등이 줄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선 사업비 마련을 위해 은행에 자금 조달 협약 등을 맺어야 하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공사비 마련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차별적인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과잉 공급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파트 후분양제 확대 검토에 관해 경제산업부 정찬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고 높이 50층 전체 6,4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관심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계획이 사실상 통과됐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단지 내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세부사항만 논의 과제로 남은 만큼 구분행선은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 단지는 서울시가 최고 35층 규제를 고수하는 일반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 달리 잠실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광역 중심의 역할을 하겠다며 최고 50층 높이로 추진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컸습니다. 시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전히 35층 이하,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로 결정했다며 일반 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를 규정한 2030 서울 플랜의 기준을 준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지는 전체 6,401가구 가운데 9.4%에 달하는 602가구를 소형 임대주택으로 배정해 다른 재건축 단지보다 그 비율을 높였습니다. 또 전체 부지의 16.5%를 문화시설과 단지 내부 도시계획 도로 등으로 내놨습니다. 기반시설 공공기여 규모가 일반적인 한강변 재건축 단지보다 크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산업은행 회장의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학 초빙 교수가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산업은행 회장과 수출입은행장은 각각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산업은행 회장 내정자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거친 금융전문가입니다. 은수출입은행장 내정자는 세계은행 상임이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거쳤으며 업무 추진력과 친화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선 전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이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장까지 내정되면서 서울보증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속도를 내지 못했던 금융권 후속 인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53개 증권사의 상반기 단기 순이익이 1조 9,17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5년 상반기 이후 반기 기준 최대치입니다. 증권사들이 대폭 개선된 실적을 낸 것은 코스피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숨가쁘게 상승하면서 수탁 수수료와 채권 처분, 평가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분기별 순이익은 1분기 9,731억 원에서 2분기 9,446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2분기 증권사들의 실적을 항목별로 보면 수수료 수익은 2조 2,144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7.4% 늘었지만 자기매매 이익이 3,840억 원으로 파생결합증권의 조기 상환 감소 등으로 파생 관련 손실이 발생하면서 전분기보다 78.2%나 감소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과 북한 위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요 국정과제로 꼽은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고 각종 규제를 재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드론, 자율주행차, 1인승 초소형 전기차, 진동일과 킥보드 등 신산업, 신기술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던 일이 부지 기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강조하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재개정이 필요한 부처 소관 법령을 신속히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사전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의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에 농업, 차량, 관측 분야에만 허용된다고 규정했던 것을 국민안전,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에 개방하는 식입니다. 또 정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 임시허가를 내주고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면제, 유예, 완화해주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범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게 됩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여 만에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1%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일 대책 발표 이후 5주 연속 하락세지만 낙폭은 지난주보다 다소 축소됐습니다.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 추가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남구는 -0.07%로 지난주와 같은 폭으로 하락했으나 서초, 노원, 양천구 등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다만 강동구는 전주보다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5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는 0.19%로 지난주보다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발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분당 집값의 상승세 둔화는 이번 대책의 효과라 보기보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부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부산에서 전기버스 일렉시티의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는 부산 시내버스 회사인 동남여객, 대진여객과 일렉시티 20대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버스는 정속 주행 시 1회 충전으로 최대 309km를 달릴 수 있고 30분에 단기 충전으로는 17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등 최고 경영진 30명이 오늘 1, 2, 3차 협력사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LG 최고 경영진은 이날 협력사 방문을 계기로 1차 협력사와 계약할 때 2차, 3차 협력사와의 공정거래를 담보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상생협력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열리는 강주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미래 스마트홈 환경을 선보입니다. 냉장고에 음성명령을 내리면 삼성 커넥트 앱으로 연결된 에어컨 센서를 통해 실내 온도와 공기 상태를 확인하고 공기가 안 좋을 경우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늘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플랫폼 누구를 탑재한 내비게이션 서비스 팀앱 바이 누구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 중 화면 터치 없이 음성만으로 목적지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청명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론 서늘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해를 가려줄 구름이 적어서 볕이 가득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위성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기온 아침 19도, 한낮 2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아침 기온 속초 강릉 18도, 낮 기온 속초 강릉 27도, 울진 26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 광주와 부산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한낮에 다소 덥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일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